쇼미더고민. 쇼미더고민 오늘은 강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계 시흥아파트 23평형을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매매가는 현재 나와있는 물건들이 9억 5천에서 9억 9천 정도인데 재건축 호재가 끼어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세차익이 다른 단지를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도 되고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매도가가 이 정도 되긴 될 텐데 아마 매수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격 급등도 일어났었고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추세여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좀 바짝 달려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먼저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세미나에 그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번 달, 다음 달 계속해서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이 거리두기 때문에 세미나에 찾아오시지 못했던 분들이 오랜만에 반갑게 찾아오셔서 이제 많은 공부도 하시고 고민도 털어놓고 돌아가고 계십니다. 702-6888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시장과 정비사업 그리고 현재 가장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고급주택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월계동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4월까지 올해 초반의 그 상승률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하인 좀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저가 아파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자치구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노원구, 도봉구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일어난 것이죠. 월계시흥이 대표적인 이러한 지역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건축 호재도 끼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지역에서 조금은 폭넓은 선택지를 놓고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또 실제로도 가까이에서 늘 비교가 되는 지역이 장인뉴타운이죠. 장인뉴타운과 이 월계시흥 쪽을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주거지로서의 입지 자체는 장인뉴타운이 조금 더 앞섭니다. 훨씬 더 대단지를 이루고 있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상대적으로 이제 월계시흥은 GTX와 나중에 GTX가 이제 개통이 됐을 때 GTX를 조금 더 편리하게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 철로로 좀 단절되어 있는 따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의하셨던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차후에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그 사업성을 검토를 해본다면은 34평형까지 무상 지분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뉴타운의 34평형이 어느 정도 시세인지 좀 견주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가격을 놓고 봤을 때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현재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계시흥을 사셨을 때 지금의 가격과 차후의 시세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한 2, 3억 정도의 그 시세 차익을 바탕에 깔고서 뭐 차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뭐 그 차익이 아주 큰 수준은 아닙니다. 뭐 현재 재개발 재건축 전반적인 그 시장의 경향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떤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초반에 모든 프리미엄이 한꺼번에 붙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단 매물이 절대 그렇게 나한테 녹록치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뉴타운과 그리고 이 월계시흥 쪽을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대의 매물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가장 유리한 매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기된 이 월계시흥과 관련된 질문들 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702-6888번으로 문의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